그동안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탱크 지원을 주저해온 독일이 탱크를 보내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도 탱크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드2 탱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폴란드 등 자국이 보유한 레오파드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국가들에 대해서도 재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DPA,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탱크 지원 여부와 관련해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오파드 탱크를 보유한 국가들에 필요하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차 운용 관련 훈련을 시작해도 된다고 권장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확전을 우려하며 탱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독일의 주저가 나토 회원국 내 균열을 조장한 다는 비판과 함께 숄츠 총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압박이 거셌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도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M1 에이브럼스는 독일의 레오파드2와 함께 서방 국가들의 주력 탱크입니다. 독일 레오파드2와 미국 M1 에이브럼스 탱크가 이번 전쟁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